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디입니다. 오늘은 머리 스타일을 바꿔볼 거예요. 예전에 홍대 퍼센트웨어에서 블루블랙 비슷하게 어두운 파란색을 입혀주셨는데요. 색이 어느덧 다 빠져서 지금은 갈색, 보라색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뿌리도 많이 자라서 이렇게 투톤처럼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머리를 방치하고 있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비에이브레어에서 머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머리 변신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이렇게 거울이 꾸며져 있어요. 머리색이 오묘한 색으로 빠졌죠? 오랜만에 염색이라 두근두근 설레네요. 남아있는 붙임머리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하나하나 떼어줍니다. 이 영상 보고 한 건데 제가 뭔가에 집중을 할 때 표정이 바보 같아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의 원래 머리 상태가 보이네요. 이날은 붙임머리를 떼고 염색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제가 이번에 포인트 컬러를 붙일 건데 염색하고 바로 붙이면 포인트 컬러가 머리 감을 때 색이 오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새 붙임머리는 3일 정도 뒤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선생님들과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붙임머리는 다 떼져 있었고요. 오랜만에 제 원래 머리 상태를 마주하니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다 뗀 저의 붙임머리입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 무슨 외계 생명체 같네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 한번 해주고요. 이제 염색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아예 블랙으로 덮기로 했어요. 타주신 아이스티가 너무 맛있어서 염색 받으면서 두 잔 정도 마셨어요. 염색이 다 됐네요. 정말 오랜만에 블랙이에요. 이제 진짜 당분간은 탈색 못해요. 화난 거 아니고요. 휴대폰으로 카톡하고 있었는데 또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표정이 화난 것 같네요. 머리 다 말리고 드라이까지 해줬고요. 확실히 저는 머리 긴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검정 머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3일 뒤에 붙임머리를 다시 받으러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해볼 머리는 검정 붙임머리에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넣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할 포인트 컬러가 이제 단종이 되어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꼭 절을 해주고 싶으셔서 따로 이렇게 빼놓으셨대요. 제가 오기 전까지 손님들께서 엄청 탐내하셨다고 해요. 붙임머리 받는 내내 정신없이 수다 떨고 놀았어요. 서로 흑역사 공유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진짜 세상 찐친들 만난 기분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날 제 팬분을 만났는데 제 저번 붙임머리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방문해주신 손님이었어요. 너무 복숭아 같고 귀여우신 학생분이셨는데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가끔씩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반가워요. 진짜 포인트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짠! 붙임머리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파란색이 중간중간 보이면서 너무 예쁜 머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포인트로 쓰고 남은 가발이고요. 색 너무 예쁘죠? 제가 오늘 한 색 말고도 이렇게나 다양한 포인트 컬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색은 하지 않고 머리에 포인트는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도전해보실 만한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에이블 헤어는 가격도 정말 정말 착해요.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 브이로그 영상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집에 들어와서 봉고데기를 해주고 다시 찍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번 머리 너무 마음에 들고 당분간 요 머리 스타일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예쁘게 해주신 비에이블 헤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